제가 농사 지는 농막이에요. 장가. 자를 때 쓰는 톱. 작은 나무를 자를 때 쓰는 아빠가 쓰든 아버지가 쓰든 옛날 톱입니다. 점점 가위. 이제 밭에 와봤더니 매화꽃이 피려고 우물 트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제가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풀과일 전쟁에서 졌던 이 매실나무를 다시 전지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여름에 올라갔던 환삼넝쿨입니다. 매실나무야 정말 미안해요. 작년에 수영을 좀 많이 잡았더니 도장제가 조금 많이 있긴 한데 원래는 전정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저께 우리 아저씨가 타고 올라간 풀들을 다 썰어 내렸습니다. 벌써 꽃이 터지기 직전이네요. 자, 초보내기 전정작업 다 했습니다. 도장지만 베어내고 정리작업 했어요. 썩은 나무랑 죽은 가지는 끊어내고 필요없는 가지는 많이 솎아낸다고 냈습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. 매년 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죽어요. 한 가지가 죽고 여기도 한 가지 죽었죠. 죽고 난 뒤에 수령도 좀 많이 오래됐어요. 어머니가 심어놓고 돌아가신 지 벌써 어머니가 심은 지 20년 돌아가신 지 5년 6년 차. 자, 그렇게 복잡하던 매실나무 전정작업을 나름 했다고 하는 매실나무입니다. 여기도 병을 해가지고 조금 죽은 가지가 많아서 잘라내고 다듬고 도장지 끊어주고 했습니다. 이렇게 도장지는 다 이렇게 잘라놨죠. 이 나무도 많이 복잡했었는데 꽃대 남은 거랑 싱싱한 가지 몇 가지 살리고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졌습니다. 여기는 도장지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다 잘랐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 도장지 이것도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. 이 나무도 조금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나무입니다. 큰 가지 원가지는 죽고 쪽가지에서 이렇게 또 삭을 내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 나무도 마찬가지 수령이 오래되었습니다. 오래되었는데 그나마 다시 심기는 그렇고 유지될 때까지 다듬어서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.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너무 예쁘죠?